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땐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. 투데이 스몰캡입니다. 오늘은 서혜원 연구원 모시고 오로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네. 우리가 또 오로라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는 게 좀 오래됐어요. 네. 예. 뭐 일단 기업 내용부터 좀 살펴보고 좀 네. 업데이트된 내용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? 아, 오로라는 이제 국내에서 가장 큰 완구 제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아무래도 완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형을 만드는 거잖아요. 근데 네. 인형은 노동 집약적인 산업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건비가 싼 인도네시아나 베트남, 중국의 현지 공장은 지금 가지고 있고요. 지금 오로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 비중이 70%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거의 매출의 대부분은 해외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. 그 해외 특히 중심은 미국이 되는 거고 그 이외에는 이제 유럽, 미국이랑 유럽 중심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이 기업이 이제 해외 선진국에서 많이 판매를 하는 이유 자체는 이거 하나의 단가 자체가 좀 높습니다. 인형 하나에 만 원이 넘어간다거나 이런 게 더 많기 때문에 좀 오히려 소비력이 있는 국가에 많이 진출해서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해외에서는 일단 바이어를 만나서 그 바이어가 이제 그 유통 체인으로 이렇게 퍼뜨리는 이런 형식으로 지금 영업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오로라는 사실 제가 6개월이나 1년 정도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하는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. 네.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많이 좀 반응을 했었어요. 만 회전율도 굉장히 높았었고 뭐 거래량이 엄청 많이 터지고 이랬는데 그 배경에는 이제 넷플릭스에 들어간 유후와 친구들이 있었고요. 이제 넷플릭스에 대한 그걸 좀 받았어요. 근데 작년에 2019년에 넷플릭스와 관련된 매출이 반영된 건 한 30억 원 정도 반영이 되었고 올해는 아마 10억 원 정도 그렇게 크게 반영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. 근데 그 이유가 이제 넷플릭스가 들어가는 거니 오로라랑 그다음에 이탈리아의 어떤 TV 회사랑 공동 제작으로 좀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이 단가 규모는 많이 작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오로라 같은 경우에는 2019년 실적은 별로 안 좋았어요. 그 이유가 4분기가 원래 사실 성수기이긴 한데요. 4분기가 해외 시장에 좀 부진하게 되면서 매출이 잘 안 나온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영업 외에서 그 이제 회계 법인이 바뀌게 되면서 영국 법인에 대한 영업권 상각을 20억 원 정도 진행을 하게 되면서 좀 순이익 단에서도 많이 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사실 오로라 적자는 좀 충격적이긴 해요. 왜냐하면 오로라를 보시는 분들은 하나의 가치주로 좋아하기 때문에 가치주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가 굉장히 우량한 기업주들이 보통 가치주를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좀 재무구조가 좀 안정성을 띠고 있다는 측면에서 사실 오로라를 좋아했는데 그게 좀 많이 깨지다 보니까 네. 좀 그랬던 부분이 있고 하나의 이슈 작년에도 주가가 또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오로라 같은 경우에는 BT21이라고 해서 BTS의 그 캐릭터 인형을 만드는 거를 이걸 담당을 했었어요. 그러다 굿즈 뭐 네, 맞아요. 그래서 네, 굿즈를 만들다 보니까 오로라가 사실 BTS만 붙게 되면 다 이제 뭐 다 주가가 많이 날라갔거든요. 그래서 그런 영향도 좀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1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1분기는 좀 안 좋을 겁니다.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오로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출의 대부분이 오프라인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. 일단 뭐 국내 비중이 한 30%라고 하면은 거의 이 국내 매출의 거의 대부분은 오프라인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오프라인이라고 한다면은 뭐 OEM, ODM 사업을 하는 것도 포함을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특히 대형마트, 이마트, 홈플러스, 그다음 롯데마트에 입점되어가지고 판매가 되는 것도 있고, 그 다음에 오로라가 갖춘 자체 브랜드가 있어요. 뭐 토이플러스라고 직접 매장을 운영을 하는데, 이제 이런 것을 다 오프라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지금 저희 국내 산업통상부에서 발표를 하는 2월에 지금 뭐 유통 현황을 보시게 되면 알겠지만은 사실 지금 대형마트 매출이 YOY로 2월 11% 감소했거든요. 아무래도 그 이슈는 코로나 영향이 뭐 지금 계속 영향이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 이슈가 지금 뭐 3월까지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거의 1분기는 좀 실적에 부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다만 이제 오로라 같은 근데 지금 이 해외 밖으로 외출하지 않고 그 다음에 소비를 할 때도 사실 이런 필수품으로 지금 많이 쏠리고 있거든요. 그렇죠? 그러니까 지금의 소비가
뭐 예를 들면 사재기 현상이라고 하는 게 식품이나 생필품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오로라가 판매하고 있는 거는 생필품의 영역은 좀 아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런 생필품의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뭐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부진이 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. 근데 문제는 국내는 2분기부터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뭐 4, 5월까지도 지금 해외는 여전히 뭐 셧다운 상태이고 소비 자체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상반기에는 실적은 계속 좀 부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야, 이거는 저 그러면 이제 뭐 그 언택트 쪽에 가서 아이들이 저기 그 TV를 시청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비중이 낮은 거예요? 네, 그거는 비중이 매우 낮아요. 왜냐면은 그것도 오로라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넷플릭스로 이미 그러니까. 넷플릭스가 잘 되는 건데 이미 오로라 넷플릭스 납품이 끝났잖아요. 그래가지고 그래서 넷플릭스 받을 거 이미 다 받았군요. 네. 그래서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반영될 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오로라가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신비 아파트예요. 신비 아파트가 뭐냐면은 요새 초등학생들한테서 유행하는 만화 영화이거든요. 신비 아파트가? 네. 근데 이게 이제 CJ ENM의 튜니버스라는 채널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근데 사실 CJ ENM이 이 신비 아파트를 굉장히 밀고 있습니다.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의 영화처럼 제작비가 굉장히 낮습니다. 다르게 그러니까 뭐 영화 막 100억씩 때려 넣는 것보다는 훨씬 제작 단가가 높은데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정 시청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. 그리고 이제 뭐 영화 하나를 개봉을 하더라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동반 입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의 뭐 1타 2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아예 한 명을 타겟을 하지만은 영화 극장 매출은 두 명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이 애니메이션이 사실 수익률이 사실 높은데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3월부터 신비 아파트가 방송을 하고 있어요. 이게 시즌 3거든요. 근데 작년 오로라의 국내 매출의 50%가 신비 아파트와 관련된 굿즈에서 나왔어요. 그리고 지금 방영하는 신비 아파트 시즌 3의 최고 시청률은 6%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종편 이제 투니버스라는 채널에서 하는 건데 이게 크지 않고 사실 그렇게 인지도가 없는 종편 채널 이거든요. 케이블이죠. 종편이라기보다는 케이블인데 네. 케이블의 6%면 케이블의 6%면 공중파의 한 40% 마찬가지예요. 네, 공중파에서 거의 40-50%를 기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이 신비 아파트의 인기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. 근데 이거를 하나에 반증하는 사례가 어떤 거냐면요. 지금 신비 아파트가 3월에 방영을 시작했는데 지금 3월부터 이 트래픽이 굉장히 올라갔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걸 같이 인기를 비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신비 아파트는 시즌 3, 지금이 시즌 3예요. 이거 2019년에 있었던 거는 시즌 2고 18년은 시즌 1인데 19년의 트래픽을 보시게 되면 여기 계속 트래픽이 올라가고 있잖아요. 이 부분이 뭐냐면 이제 그 신비 아파트 시즌 2가 방영했던 시기인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신비 아파트 시즌 2가 방영이 될 때 이제 오로라가 운영하는 이 토이플러스 마켓으로 이제 온라인 마켓으로 들어오는 매출도 크게 올라간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작년보다 더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토이플러스의 인기는 여전히 견고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는 2분기부터 좀 회복이 점진적으로 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. 그 다음으로 하나의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오로라가 그 펭수랑 그 다음에 BT21에 대한 라이센스 계약을 계속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상품 판매에 따라서 좀 매출 확대를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이제 국내 펭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소비자층이 2030 세대로 소비력이 있는 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. 그리고 BT21 같은 경우에도 BTS 관련 제품인데 BTS가 워낙 팬층이 두텁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매출 기대를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전히 지금 1분기 실적이 안 좋긴 하지만 실망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자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네.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뭐 어제 실적하고 밸류에이션 한번 평가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까요? 네네. 네. 아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분기를 이제 하반기에 좀 만회를 하게 되면서 2020년 같은 경우에는 뭐 매출 같은 경우에는 크게 상승한다는 걸 고려를 하지 않았고요. 다만 2020년의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랑 같은 수준으로
유지하는 거는 아마 올해 판관비 제어를 통해 가지고 이익률은 방어를 좀 가정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판관비가 좀 다소 증가폭이 둔화된다는 가정하에 이익률은 방어를 할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. 근데 다만 지금 오로라의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낮은 상황은 아니에요. 사실 지금 퍼거 10배 미만도 굉장히 많은데 한 14배 수준에 있기 때문에 사실 밸류에이션의 매력이 조금 보수적이다. 밸류에이션의 매력을 지금 논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다. 이렇게 보고 있고 오히려 오로라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주식이다 보니까 그 모멘텀이 언제 발현되느냐. 최근에도 사실 주가가 많이 올랐었을 때 핑크퐁 이슈로도 많이 올랐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을 쫓아서 그때 이슈를 쫓아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